이번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인 대 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아메리카 차베즈라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사실 예고편에서부터 아메리카 차베즈가 나올 거라는 예고를 했었는데요. 예고편에서 나온 별 모양이 그려진 청자켓은 원작에서도 그녀의 상징이죠. 아메리카를 연기한 배우의 이름은 소치 고메즈이며 멕시코계 미국인인데요. 나이는 16살로 2006년생입니다. 톰 홀랜드가 캡틴 아메리카 11화 개봉 당시 19살의 나이로 스파이더맨으로 등장하며 최연소 히어로였었는데요. 그녀는 그 기록을 깬 최연소 히어로 Ladies and gentlemen, America Chavez! 소치 고메즈의 데뷔는 2018년이며 영화는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앞서 출연한 두 영화가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니었죠. 만약 그녀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아마도 넷플릭스 시리즈인 헨테파이드와 베이비시터 클럽에서 보셨을 겁니다. Richie, hello, darling. 원래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보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 혼돈의 멀티버스가 먼저 개봉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노웨이 홈이 닥터 스트레인지 2편보다 먼저 개봉하게 되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메리카 차베즈가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 등장한 상태에서 그 다음 영화 시리즈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출연해 다른 차원의 스파이더맨을 불러오는 역할을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영화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서 이 역할은 네드가 하게 되었죠. Find Peter Parker! Hello. Marvel fans, I am joined by Sochi Gomez. How's it going? I'm doing great. I'm nervous. I'm excited. 아메리카 차베즈는 영화 안에서 아직 성장이 덜 된 히어로로 등장하여 점차 자신의 능력을 각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안에서는 자유롭게 멀티버스를 여행하는 능력 외에는 그다지 보여준 것이 없지만 사실 원작에서 그녀의 능력은 차원이동 외에도 강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살짝 나왔었지만 충격파를 발사할 수도 있고 초인적인 힘과 스피드, 그리고 총알을 튕겨내는 내구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비행 능력까지 가지고 있죠. 영화 후반부에 카르마타지에서 수련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영화에서 그녀의 능력들이 점점 발전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의 능력을 뛰어넘어 마법까지 쓰게 되는 건가 싶네요. 아메리카 차베즈는 원작이나 영화의 세계관에서 기본적으로 신으로 나오는 로키의 천적으로 인정사정 없이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시리즈인 로키에서 차원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도 보여줬고 로키는 시즌2의 제작이 확정되었으니 둘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도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will complete me. Go.